그 다음에 정향은 선전이라고도 하고, 뭐, 안전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인데, 이건 이제, 어떤 그,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뭐, 불교 수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강의를 이렇게 듣고 공부를 하는 이 간단한 이런 일도, 마음이 안정이 돼야 공부가 들어갑니다. 그 마음이 안정이 되도록 그,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 마음이 안정이 되도록 하려면은 사실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전화도 좀 꺼놓고요. 또 어떤 그 일도 있으면은 다 할 만한 것은 다 정리를 하고 뭐 30분이 걸릴지 40분이 걸릴지 걸리는 그 시간을 대충 계산을 해서 그동안은 그 집안 식구들도 좀 조용히 있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미리 잘 하는 거, 이게 계량이에요, 사실은. 그래야 안정된 마음으로, 최소한도 30, 40분 안정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정향입니다. 그랬을 때, 한 30, 40분은 그래도 머리에 속속 들어오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렇죠. 그게 지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해양이죠. 요걸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그 설명한다면은, 개는 정말 우리 마음에 동요가 없는 것이고 동요 없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것이고 그러면 마음은 제절로 안정이 되겠죠. 선정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선정이 잘 이루어지면은 지혜는 제절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결로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한다든지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한다든지 물이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개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저절로 물은 안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안정돼서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은 이제 구정물은 다 가라앉게 되는 것이고 출렁거리던 물도 가라앉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뭐 나무 그림자라든지 새가 날아간다든지 하면 새의 그림자라든지 우리가 가서 얼굴을 비춰도 그 얼굴도 잘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물 밑에 뭐 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기가 논다든지 하는 것도 환히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해양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유하자면 그와 같은 거죠.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의 선후도 도대체 알 길이 없고 그냥 마음이 뒤흔들려가지고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벌써 그거는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마음이 안정이 안 되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안정은 왜 안 되어 있는가? 온갖 주변과 정신 상태를 어선하게 해놨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개가 제일 안 되어 있다는 뜻이고 개가 안 되어 있음으로써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안정이 안 됨으로써 공부도 안 들어가고 공부하려고 해도 안 들어가고요. 또 어떤 일이라면 일에 대한 그런 그 선후와 앞뒤의 이 그 어떤 그 해결책이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계양, 정양, 해양, 이것은, 뭐, 불교 수행에 있어서 아주 그 요체이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이걸, 그, 뭐, 사업을 한다든지,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한다든지, 뭐, 가정을 하나 꾸리는 일에까지 있더라도, 이걸 적용시켜서 활용을 하면은 아주 여러 가지로 아주 그 잘 그,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세 가지 아주 그 좋은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교는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런 좋은 그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 하면은, 해탈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탈향입니다. 이 해탈은 모든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첫째 해탈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나아가서 삶과 죽음, 생사 문제까지도, 벗어나는 것. 이게 이제 불교 궁극의 해탈인 것이죠. 일체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 고통이, 아주 궁극적 고통,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벗어나는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해탈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한 사람의 직연, 해탈한 사람의 지혜, 해탈한 사람, 이 직연은 지혜란 뜻하고 같습니다. 해탈한 사람의 안목,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해탈하게 해주는 그런 노력, 그런 원력, 이것이 해탈의 직연입니다.
이 다섯 가지 어떤 그 우리 마음가짐, 또 여기에 대한 관심, 여기에 대한 우리 정진, 노력, 이것을 위한 그런 그 우리의 그 정진은, 공부와 정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의 좋은 향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향기가 되는 거죠. 이런데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 정신 속에 무슨 오염될 일이 있겠습니까? 오염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정신 세계에 아주 정말 멋진 향기를 풍겨서 뭐 살아오면서 흩한 그런 그 업과 인연에 의해서 설사 오염돼서 독한 어떤 그 냄새를 풍긴다 손치더라도 돌아서서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정진을 한다면 그 순간 바로 정말 좋은 그 향기로서 우리의 정신을 정화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난다 손치더라도 좋은 향을 하나 피워버리면 그 음식 냄새는 간 곳 없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이치를 알고는 사실은 부처님 앞에 향을 아무리 피워도 좋지만은 이런 뜻을 모르고 향을 피운다면 그건 한가치도 많은 거죠. 그런데 뭐 향을 하나씩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한 묶음씩 피우는 그런 애들도 이제 많습니다. 부디 좀 향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 물질의 향을 설사 피우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의 향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의 향 뭐냐? 얼른 생각하면 저 애매모호하지만은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인향이야. 여기에 대한 정진과 관심과 공부가 그대로 마음의 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광명운대 주변 법계인데 이러한 향기가 모두 저기 이제 높이 떠 있는 구름과 같은 그런 그 높이 떠서 비추는 그런 그 빛이 되어 가지고서 온 세상에 두루하여지이다. 주변 법계. 법계에 두루두루하여지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이것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 혼자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이, 옛날 뭐 구름만 하더라도 얼마나 높습니까? 구름, 달, 태양, 이것이면 이제 끝이죠. 그러니까 높이 그 떠서,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그 광명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서 그것이 결국은 시방 무량 불법성에게 공양하여지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 예불 드리는 그런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성, 뭐 시방은 잘 아시죠? 사방, 사유, 상하 이렇게 해서 이제 시방인데 무량 불법성 하면은 우리가 뭐 부처님과 모든 깨달은 분과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깨달은 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승가라 그래요. 이게 이제 출가한 승려만 승가가 아니고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승가, 승단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승가하면은 비구, 비구니가 있고 우바세, 우바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출가한 남녀가 있고 제가한 남녀가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제가 승 그래요. 출가 승, 제가 승 그래요. 그 이제 보통 신도들을 이제 그냥 신도로 보질 않고 격상시켜서 제가 승 그럽니다. 세속에 사는 승려, 승가, 승가 단체다 이거예요. 뭐 사실 출가했다고 뭐 꼭 그 저기 뭐 훌륭한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기 그 마음가짐과 생활 자세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사찰에 산다, 머리 깎고 산다, 무슨 먹물 옷 입고 산다, 세속 옷 입고 산다 여기에 뭐 껍데기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부터도 대승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불교 단체 전체를 승가, 승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자는 단순한 출가승만을
그렇게 지칭하는 그런 그 좁은 그 의미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거죠. 특히 대승불교권에서는 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승단에 그 속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참 어떻습니까? 이 계양, 경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의 이 5분 법신향 이것이 그대로 팔만대양경의 함축입니다. 팔만대양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죠. 팔만대양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면 뭐 그대로가 불교의 진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부처님이나 어떤 조사스님, 어떤 보살이라 하더라도 이 다섯 가지의 그 경목에서 벗어나 있는 가르침을 펴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이 다섯 가지 내용 속에 다 포함되죠. 계의 문제가 아니면 선정의 문제요. 선정의 문제가 아니면 지혜의 문제요. 그 다음에 해탈의 문제요. 그 해탈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자고 하는 그런 원력과 그런 그 보살행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크게 이제 확대되고 부연 설명하다 보니까 팔만대장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향을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향 하나 이제 저 올리면서 이러한 그 의미를 담고 올리고 이러한 의미를 하나의 그 한가치의 그 향을 꽂는데 다 거기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그 표현하는 거죠. 이 깊고 넓은 의미를 한가치의 향을 꽂으면서 다 그 표현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헌향진언 그래요. 향을 올리는 진언이다. 이 진언이란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진언, 주문, 다랑이 이게 이제 같은 뜻입니다. 혹은 진언이라고 하고 혹은 다랑이라고 하고 혹은 이제 주문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건 이제 대개 이제 번역하지 않고 많이 이렇게 소개되죠. 왜냐하면 그 속에 깊은 뜻이 이제 담겨져 있어서, 번역하면 이제 뜻이 그 줄어든다. 뜻을 다 나타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번역 안 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뭐, 반야심경에도 아지아지 바라지도 있고요. 또, 천수경에 특히 이제 진언이나 주문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오종불변의 원칙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다섯 가지 이제 번역하지 않는 그런 원칙이 있다. 이제 고유한 어떤 이름들은 중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으니까 번역 못하고 인도 말로 그대로 옮겨오는 거. 또 뜻이 깊어서 한 가지 말로 번역하니까 뜻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옮겨오지 못하는 거. 뭐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조금 이제 해석을 하면은. 옴,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주문이나 진언에 나온 이제 글자인데, 옴은 이제 극찬입니다. 극찬. 남을 찬탄할 때 이 옴이라고 하는 말 같이 높이 찬탄하는 게 없습니다. 뭐 부처님이라고 하는 찬탄보다도 더 큰 찬탄이 이 옴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이 습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포습해서 항복 받는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아랫배에다 힘을 딱 주고 어떤 적이 오더라도 옴이라고 하는 소리를 크게 지르면은 그 소리에 다 옴짝달싹 못한다 하는 그런 그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지극한 찬탄의 뜻과 함께 이건 어떤 그 무서운 그런 상대가 오더라도 이 옴을 크게 소리 지르면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옴자를 설명한다. 또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문이 이 옴자에서 나왔다. 그러기도 해요. 이 옴자를 뭐 설명한데 보면은 뭐 몇 페이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 옴자에 대한 뜻은 많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옴 진리교도 나와가지고 뭐 세상을 어지럽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은 옴은 참 정말 진언 중에 왕이고 뭐 이 밀교 계통에서는 이제 옴보다 더 위대한 법문은 없다. 모든 부처님의 법문이 전부 이 옴에서 나왔기 때문에 옴 하나만 해도
팔만대장경을 다 읽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합니다. 또 진원을 그 중심으로 공부하는 그 밀교 쪽에서는 또 그 나름의 그런 또 교리가 있죠. 그다음에 바라도비야훈, 바라는 이제 금강이란 뜻입니다. 이게 바지라라고 하면은 이제 빨리 알아듣죠. 근데 이제 바지라가 바라로 이렇게 이제 또 옮겨 쓰게 되었습니다. 이 인도 말을 중국에서 비슷한 한자로 이제 쓰다 보니까 그 표기를 했는데 그걸 중국식으로 발음하지 않고 우리식으로 발음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뭐 그야말로 족보도 없는 그런 그 발음이 돼 버렸습니다. 아무 뭐 어디 도대체 이게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그래도 인도 음에 가까울 텐데 우리식으로 발음한다든지 일본식으로 발음한다든지 하면 얼토당토 않는 발음이 돼 버려요. 그러나 이제 한자로 전해 내려와서 번역을 해 와서 또 우리가 그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 이제 바지라 정확하게 한 바지라인데 이게 바라로 되어 있습니다. 금강이란 뜻이죠. 다이아몬드란 뜻입니다. 또 도비아는 이제 소향존 그런 뜻입니다. 향을 사르는 분, 향을 사르는 분. 야는 이제 에게 그런 뜻이에요. 도비가 이제 소향존이고 야는 에게라는 그런 뜻입니다. 금강 소향존 에게 그런 뜻이에요. 그 바라 도비야까지가 금강 소양존에게. 그래 금강은 이제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그 견고한 것도 이 다이아몬드 앞에는 다 잘려 나갈 수 있듯이 이 오분 법신향의 이 향기에는 어떤 오염된 정신도 다 깨끗하게 정화될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이 이제 향을 올리면서 이제 다이아몬드 금강 소향존이라고 이렇게 높이 이제 그 평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훔자는 이제 이구청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구청정 여일리자 대구자 그래 이제 이구청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여기 훔자가 이제 들어와서 이구청정이 되는 거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오타각세 살면서 탐진치 삼독과 84,000 번외로 흐려져 있고 혼탁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온갖 냄새로 찌들려 있습니다. 근데 이 오분 법신향을 피움으로 해서 말하자면은 그 때가 다 떠나고 깨끗해진다. 그게 그래서 훔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이제 스님들이 범서를 이제 다른 글자는 못 써도, 옴자는 설사 못 써도, 훔자 하나는 이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행을 하다 보면은, 절에서 먹지 않던 음식을 많이 만나게 돼요. 뭐, 심지어는 상한 음식도 먹게 되고, 다른 오염된 음식도 먹게 되고, 다른 또, 수행자가 먹어서는 안 될 음식도 만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옛날 같이 뭐, 긴 여행을, 할 때, 어디 가서 어떤 음식을 만날지 모르죠. 그럴 때는 음식에도 대고 관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훔자 하나를 씁니다. 탁,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훔자 하나를 딱 쓰면은,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이든지 간에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만행을 떠날 때 꼭 이제 범서로 훔자 하나를 쓸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그건 일찍이 다 이제 훔자 하나는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구청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렇게 쓴다고 해서 청정해지는지 어쩐지 그건 이제 그 사람 마음가짐에 달렸죠. 뭐 우리 마음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마음만 제대로 모아진다면은 어떤 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음식도 다 청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이 훔자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불문 속에, 왜 이 짧은 예불문 속에 이렇게 진언이 한마디가 이렇게 들어있는가. 이 우리나라 불교의 특색입니다. 불교가 소승불교,
그래서 초기 대승불교, 중기 대승불교, 후기 대승불교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북쪽으로는 보면은 티베트나 이런 쪽으로는 주로 이제 밀교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 남쪽에는 밀교적인 성향이 전혀 없습니다. 대승불교로 발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기 그 불교의 모든 의식 속에 천수경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불교의 어떤 그 특색이고 또 이쪽으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불교의 공통점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시간이 많이 그 경과됐습니다. 오늘 아주 그 저기 많은 분들 이렇게 첫 시간에 동참하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